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푸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3, 4, 6, 7대 대통령으로 2020년 현재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중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재자라고 칭하는 서양의 언론도 다수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2036년까지 법적으로 집권이 가능해졌죠. 아 그리고 푸틴도 논란이나 비하인드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 등을 모은 몰랐던 사실편이 올라올 건데 여러분들의 지적대로 지금 인물의 몰랐던 사실편들이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는 고정적으로 이때까지 올렸던 인물들의 몰랐던 사실편이 연재될 겁니다. 대신 몰랐던 사실편이 올라오는 날은 하루에 한 편이 아닌 몰랐던 사실편 플러스 원래 올리는 역사나 밀리터리, 인물의 인생 영상 등 두 편이 올라옵니다. 서론이 길었던 점, 영상이 밀려있던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럼 푸틴의 인생 시작해보겠습니다. 푸틴은 1952년 러시아가 아직 소련이던 시절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블라디미르 스피리도노비치 푸틴, 어머니는 마리아 이바노브나 푸티나이고 아버지는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소련 군인으로 당시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독일군에 항전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군인, 한국말로 상위 군인이며 어머니도 그 당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죠. 전쟁의 후유증인지 유전적인 결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아들은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앞서 말한 레닌그라드 봉쇄 중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40대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푸틴이죠. 여담이긴 한데 할아버지가 레닌과 스탈린의 요리사였다고 하네요. 어릴 때 푸틴은 푸틴의 인터뷰를 가져와 이야기를 하자면 질이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을 하던 소위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나름 푸틴을 잘 키우려고 했지만 뭐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이때도 같았는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고학년부터는 운동 코치들의 지도 덕분에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했고 성적과 당활동도 잘하기 시작하죠. 학업에 집중하 하면서도 유도 같은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당시 푸틴의 꿈은 스파이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성적이 상당히 중요해서 운동 쪽으로 아예 진로를 잡지 않았음에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프로급의 실력도 갖추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던 시기 지금의 북한이 그렇듯 선전물을 엄청 뿌려댔는데 푸틴은 선전물을 보고 첩보원들의 모습에 사로잡혀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에 도전하고 결국 발탁됩니다. 그런데 뭐 영화와 현실은 다르죠. 정작 KGB 요원이 되어서는 보안이나 연락 업무만 하고 업무와 스파이 교육을 받으면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1983년에는 류드밀라와 결혼하고 1985년 동독 드레스덴 지부 파견 근무를 시작해 90년까지는 딱히 아무 일 없이 KGB 요원으로서 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이때 서독의 경제발전상과 산업모델의 감명을 받았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본 푸틴은 소련에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죠. 푸틴은 대학 시절 조교수로 근무하던 아나톨리 소브차크를 만났는데 90년 5월 레닌그라드 시장을 역임 중이었던 소브차크 차크를 통해 국제관계 담당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한 달 뒤 91년 6월 소련에서 쿠데타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혼란한 상황이나 유혈 사태로 고르바초프 세력이 흔들리는데 당시 분리주의자들은 반체제 인사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고르바초프는 모두 포용하며 개혁 개방을 이어가길 원했고 8월 요통 치료를 위해 크림반도의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 KGB 국장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와 보수파들은 모여서 쿠데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KGB 경호부대를 이용해 고르바초프 일가와 대통령 경호원들을 별장에 연금시키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푸틴도 이때 소식을 접하는데 푸틴은 딱히 소신을 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모스크바와 상트페부르크 같은 소련의 도시에서 대규모의 쿠데타 저항 시위가 일어나자 대세를 잃고 KGB에 사표를 제출하고 소브차크 편으로 완전히 갈아탑니다. 쿠데타는 제압되고 보리스 옐친의 주도하에 소련은 해체 수순을 밟고 러시아로 탈바꿈하죠. 푸틴은 소브차크의 아래에서 시정 업무를 진행하며 상트페부르크 부시장까지 올라갑니다. 부패 유혹과 스캔들에 많이 휘말렸지만 권력의 힘으로 다 넘기고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95년 소브차크가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푸틴도 덩달아 부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KGB의 선배들과 소브차크의 도움으로 아까 말한 보리스 옐친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옐친은 재선에 성공하고 덕분에 푸틴은 친 옐친 인사가 되어 단숨에 KGB 러시아로 바뀌고 난 후에는 연방 보안국으로 불리는 정보기관의 장관 그리고 대통령 총무실장 내무담당 등 정부의 요직은 다 거쳐갑니다. 이제 요직도 좀 거쳐서 커리어도 쌓였겠다. 1999년 옐친이 총리로 푸틴을 지명합니다.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푸틴은 총리 초기에는 능력에 의심을 받으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승리를 하면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와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같은 해 총선에서 옐친의 정당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푸틴은 차기 대통령 후보에 거론되기 시작하죠. 12월 31일 보리스 옐친이 아베처럼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고
하고 총리였던 푸틴에게 직위를 넘겨주며 5개월가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52%의 득표를 가져오며 정식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푸틴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죠. 우리에게 가장 와닿게 장기 집권을 보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한국 대통령 5명과 모두 만난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입니다. 이러니까 확 와닿네요. 가끔 푸틴을 마냥 독재자처럼 그려내는 곳도 있기는 한데 사실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처럼 푸틴도 미국과 호각을 다투던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을 거라고 말하고 지지자들은 그걸 높게 사는 거죠. 첫 번째 임기 때는 냉전 이후 다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운이 좋게 석유 가격도 오르면서 소련 붕괴 후 바닥을 쳤던 러시아의 경제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의 기억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뭐 도덕성이나 야망, 신기술 등 말은 듣기 좋지만 역시 직방으로 먹히는 건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죠. 덕분에 인권 탄압과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무수한 스캔들 속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전과 다르게 미국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국가와도 외교를 활발히 하면서 당시 부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임기 때는 경제와 더불어서 정치와 군사 부분에서도 러시아를 안정권에 올려놓으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올리고 자신은 총리의 자리로 갑니다. 이유는 헌법상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해서이죠. 2011년 드미트리가 다시 푸틴을 선거 후보로 추천하고 푸틴은 이를 받아들이며 다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은데 2011년 총선에서는 140%의 득표율이 나오고 12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이들이 있기는 해서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던 사실편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선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6년 동안 대통령을 한 뒤 다시 2017년 12월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고 기사가 납니다. 이때는 이미 러시아 내에서도 많은 푸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으로 그루지닌이라는 인물이 푸틴을 살짝 앞서고 있었는데 정작 투표는 푸틴이 76%의 표를 쓸어 담으며 끝이 납니다. 푸틴이 독재자라도 상관없다. 배짱과 깡이 두둑한 러시아, 강력한 러시아가 좋다.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시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재도 대통령에 재임 중이며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개헌안이 통과되어 사실상 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24년 또다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세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은 했는데 뭐 모르는 일이죠. 사기 재임 중에도 푸틴은 안정적인 지지층과 집권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서방과의 갈등관계를 계속해서 조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여전히 휘청거리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합치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남자 푸틴은 뒷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인생 이야기보다 논란과 비하인드를 정리한 몰랐던 사실편이 훨씬 더 길고 재미있을 겁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왜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어슬렁거리기만 한 건가요? 당신 서명이 안 보입니다. 와서 서명하시오. 상남자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